드랙이 특이했습니다. 신기한 마그네틱. 안녕하세요. 조홍식입니다. 전 시간에 유럽리이 마지막으로 자존심을 지키면서 일본일에 대항했었다. 그래서 프랑스의 미첼과 스웨덴의 아부를 예를 들어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. 그 이어서 유럽리이 최후의 자존심 그 두 번째 이야기 독일 퀵리하고요. 스웨덴 아부의 수베란이라는 스피닝 릴입니다. 요즘 현대 스피닝 릴을 살펴보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습니다. 브랜드는 엄청나게 많아요. 중국제들이 많다 보니까. 아, 근데도 겉모습을 보면 막말로 일본 다이와 제품, 시마노 제품을 흉내낸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봅니다. 뭐 내부의 구동 기어는 뭐 이제 다 획일화가 돼 있으니까요. 그 60년대 일본 오모리 제작소에서 처음 만든 페이스 기어를 조금 축을 원나가게 해가지고 하이포이드 기어처럼 보이게 한 하이포이드 페이스 기어. 그게 이제 아직까지 이렇게 계승이 되면서 릴의 기어 시스템의 뭐 99%가 그 기어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. 현대 최고급 스피닝 릴, 시마노 거나 다이와 거도 똑같이 그런 구동 구조를 갖고 있죠. 이렇게 스피닝 릴의 스타일이 획일화가 돼버린 이유는 뭐냐? 작금의 릴들이 다 똑같아진 이유는 그 원인은 그 다양성을 제공하던 유럽의 스피닝 릴들이 다 고사하고 죽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지난번 영상에서 그 프랑스의 미첼하고 스웨덴의 아부 유럽을 대표했던 두 브랜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럽에 그 두 가지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. 그 두 가지가 미국 시장에서 워낙 쉐어를 크게 잡고 많이 팔았던 것뿐이고 유럽 브랜드의 가장 대표 그러면 실은 스피닝 릴이라는 걸 처음 발명해낸 영국이 있고 요즘 현대 스피닝 릴이 이렇게 생겨야 된다라고 확정을 지은 건 영국의 하디에서 나온 스피닝 릴이거든요. 그러니까 영국의 하디가 원조고 최고급이었고 릴 선진국 제조 릴 제조의 선진국 이탈리아 뭐 스위스 이런 게 있었고 뭐 말씀드린 프랑스 미첼도 있고 스웨덴도 있지만 이게 후발주자들이고요. 그 다음에 독일도 있었습니다. 기타 등등. 그런데 이 스피닝 릴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하디는 1966년에 스피닝 릴 제조를 그냥 그만두고 플라이 릴 전문 브랜드로 이렇게 바뀌잖아요. 그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2차 대전 때문입니다. 독일 때 폭격을 받아서 그렇게 돼서 잘 나가던 특허권 이런 것들, 스피닝 릴에 관련된 특허권도 다 그거에 관련된 내용도 아주 과거에 영상으로 하나 만들어 뒀었어요. 그래서 그거 혹시 보신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혹시 안 보신 분은 그것도 한번 참고로 재미삼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물총새 마크가 이렇게 붙어있던 이탈리아 콥테스라는 회사에서 만들던 알체도 시리즈, 알체도 미크론이라는 이 소형 릴도 있는데요. 제가 이 릴을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. 지금은 이 두 개만 외국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두 개만 남아있는데 미국 시장에서도 이렇게 일부의 이탈리아 릴도 인기가 있었다. 네, 아쉽지만 역시 1980년대에 소리 소문 없이 이 콥테스라는 사 자체도 없고 회사가 없어져요. 어떻게 됐는지 저도 모릅니다. 그나마 오래 살아남은 게 제일 오래 살아남은 건 실은 실질적으로는 독일의 DAME 퀵 1일이고요. 요즘 뭐 아부가르시아 얘기 아부가르시아를 계속 얘기는 합니다만 실은 퓨어피싱이 된 지는 최초로 퓨어피싱이 된 게 아부가르시아니까 모르겠습니다. 미국 회사가 돼버린 거죠. 이름만 스웨덴. 본사가 스웨덴에 있지만 거기서 뭐 R&D 작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. 끝까지 살아남았던 유럽제 릴. 독일의
DAM 퀵하고 아부 가르시아의 바로 이 수베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건 1994년, 95년 딱 2년간만 제작됐고요. 이거는 1998년인가 카탈로그에는 실렸습니다만 99년부터 수베란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2004년인가 2005년인가 그때 마지막으로 카탈로그 등장하고 없어져요. 먼저 이 독일의 DAM 퀵 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독일 제품이 미국 내에서 은근히 인기는 있었습니다. 특히나 2차 대전이 끝나고 연합군 측에서 독일제 그 무기, 기계, 자동차 이런 것들이 견고함, 정밀함, 우수한 성능을 익히 이제 알게 됐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 내에서 그 전후에 그때는 이제 독일이 아니라 서독이죠. 서독의 이 DAM 퀵 릴이 은근한 인기를 끌었어요. 탱크처럼 튼튼한 릴 그래가지고 DAM의 이 독일의 스피닝 릴, 이 퀵이 낚시계, 낚시 역사에 한 가지 획을 그은 일이 있어요. 그 가치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그 전까지 대물, 큰 물고기는 장구통 릴, 베이트 릴로 낚는다. 스피닝 릴은 개울에서 조그만 물고기 잡는 용이다. 그게 이제 미국 내 정설이고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 고정관념을 탈피시킨 게 바로 독일의 퀵입니다. 스피닝 릴로 대물 낚시를 할 수 있다.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 게 바로 이 댐의 역할이었어요. 조력이 굉장히 높은 스피닝 릴을, 대형 스피닝 릴을 미국 시장에서 유통을 시키면서 스피닝 릴도 대물 낚시에 사용한다. 그런 관념을 만든 거거든요. 뭐, DAM도 역시 일본 릴의 그 대량 물량 공세에 져서 자국 생산은 포기하고 제3국에서 OEM 방식으로 릴을 만들어 팔다가 댐퀵답지 않은 그런 릴들만. 댐퀵은 고집이 있었던 디자인도 다 똑같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그 퀵답지 않은 퀵을 팔다가 1994년, 95년에 요 기념 모델을 내놔요. 소량 생산합니다. 독일 자국 내에서 서독이죠. 그때만 해도 한정판 퀵 로얄 DMS 시리즈 그래가지고 요게 나옵니다.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. 목재 케이스에 이렇게 들어있었고요. 전통적인 기어 시스템, 황동재 드라이브 기어에 탄소광으로 만든 피니언 기어가 서로 물려있는 웜 기어 시스템. 초창기부터 계속 이어져 하나도 바뀌지 않은 내부 구조 완전히 그대로였고요. 여기에 특이하게 한 가지만 추가했어요. 드랙이 특이했습니다. 신기한 마그네틱 드랙이었어요. 이 마그네틱 드랙은 드랙 미끄러짐의 초동을 제어해가지고 뭐 챔질에 좋다, 미끌리지 않는다. 근데 막 실질적으로 성능은 별로였습니다만 대신에 이 기념 모델이다 보니까 이 목재 케이스와 금색을 칠한 거 그 정도뿐 다른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. 그 이후에 이 릴이 나온 다음에 이제 통일 독일이 탄생한 이후에 한 번 더 2007년에 FD 시리즈라는 걸 내놓는데 역시 내용은 알맹이는 이 웜기어 시스템이 그대로라서 이 돌려보면 어마어마하게 부드럽습니다. 아주 뭐 기름을 돌리는 것 같이 매끈매끈하게 돌아가요. 어디 걸리는데도 독일에서 조립만 한 듯한데 이때는 벌써 데임이라는 회사가 독일 회사가 아닐 때예요. 유럽의 그 유명한 그 큰 덴마크에 있는 아마 본사를 둔 유통회사, 다국적인 회사인데 거기에 댐이 매각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. 그 다음에 요리를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스웨덴 아부. 전 시간에 저번에서 그 스웨덴 아부가 아부답지 않은 그 견고성이 결여된 막말로 후진 릴들을 내놓는 바람에 원성을 사면서 인기가 바닥을 쳤다.
포르쉐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그 멋진 개성적인 디자인을 살리지를 못하고 엉망이 돼버렸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었는데, 1998년에 그 자존심 회복을 하려고 베이트 캐스팅 릴에서 모럼 시리즈를 내놓으면서 동시에 스피닝 릴로는 요 수베란 시리즈를 내놓습니다. 베이트 릴만 얘기하면 그 모럼 시리즈는 인기를 아부의 인기를 회복시켜요. 견고성, 내구성, 다 아부답다. 이제 아부가 돌아왔다. 이렇게 대중의 그 낚시인들의 인기를 돌려봤습니다만, 이 스피닝 릴 수베라는 호불호가 확 갈려버려요. 이게 그동안의 스피닝 릴의 개념을 근본부터 흔드는 설계를 했거든요. 뭐 기어는 전통적으로 고급 유럽제 스피닝 릴에 적용되던 웜 기어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을 했고, 황동체 드라이브 기어하고 스테인리스 피니언 기어가 물렸고요. 몸통이 이 알루미늄 합금 일체화된 일체형 프레임 구조예요. 쇳덩어리입니다. 그리고 나사 하나만 풀면 내부가 확 보여서 정비를 아주 하기 쉽게, 편리성 이런 것들도 과거의 카디날 스피닝 릴이 동전 하나로 나사 하나만 풀면 탁 열리거든요. 그래서 내부의 기름칠하고 같은 걸 누구든지 할 수 있게 해놓은 그런 편리성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거기에 플러스해서 드랙이 특수한 거예요. 보통 드랙은 프론트 드랙 아니면 리어 드랙이었죠. 그 전까지 프론트 드랙이 스풀 안쪽에 와셔가 들어가 있는데, 이거는 미드 드랙이라고 그러세요. 센터 드랙이라고도 하지만 미드 드랙, 스풀이 아니라 로터 안에 드랙 워셔가 들어가는 드랙 부품이 다 로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워셔가 이만하죠. 스풀 크기가 아니라 로터 크기입니다. 기존의 드랙에 비해서 한 두 배에서 네 배가량 드랙 용량이 크고 정밀하고 매끄럽고 그런 릴이 나온 거예요. 이게 사용이 불편한 거, 이 둘 다 그래요. 사용이 그동안의 일제 릴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은 사용이 불편하다? 또는 뭐, 무거워요. 참, 이 쇳덩어리들이다 보니까. 그런 거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. 일부 매니아층에서는, 아, 다 죽지 않았구나, 유럽 릴들이. 역시 릴의 근본을 아는 거야. 아부 죽지 않았네. 근데 그 반대편 쪽에서는 현실을 읽지 못하는 쓸데없는 짓을 했다, 헛수고를 했다, 저런 걸 누가 실제 낚시에 쓰느냐, 이렇게 하는 비판도 많았습니다.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지금 시간이 말해주고 있잖아요. DAM 이 퀵 릴을 만든 회사는 2007년 이후에는 어디서 만들지 모르는 중국제 릴에 퀵이라는 이 마크를 붙여서 아직도 팔고 있습니다. 스벤슨 스포츠라는 덴마크 회사의 이 DAM이 흡수가 됐었어요. 뭔가 2000년대 초반에. 스벤슨 스포츠라는 데는 그 이름만 되면 알만한 루어 용품, 유럽제 용품들을 다 갖고 있는 브랜드였어요. 근데 이 회사 자체도 2022년에, 재작년이죠? 2022년에 퓨어피싱에 딱 흡수가 돼버려서 DAM도 결국은 지금 미국 회사가 됐어요. 퓨어피싱이 됐습니다. 이 독일제, 과거의 이 독일제 이 퀵 릴이나 스웨덴의 수베란이나 직접 만져보고 작동을 시켜보면요, 이게 터덕터덕 하는 이런 금속적 유격도 없고, 또 수지에서는, 합성 수지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정밀함, 단단함, 육중함 이런 거 느낄 수 있습니다. 이런 거를 요즘에 앵글러들이 좋아하냐 아니냐는 제가 뭐라고 판단을 못하겠습니다. 저는 좋아합니다만. 이 둘이 모두 다 기어 시스템에 대한 고집이라든가 유럽 전통의 그 근거를 둔 디자인 철학 이런 것들은 인정할 만하다고는 생각을 해요. 그런데
이 둘일, 퀵이나 수베란이나 그것도 이들의 유럽 젤리의 운명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다 몇 년 정도 생산하는 데 그치고 말았습니다. 지금은 아무도 기억도 못하고 있잖아요.